여러분은 지금 MBN 엔터테인먼트 채널을 시청하고 계십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. 좆대꿀.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마 바로 만났을 거예요. 생각이 좀 많이 없을 때였지만 뭐 철도 아직도 안 들었지만 그때는 더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지인들 술자리에서 만나게 됐죠, 처음에. 네. 네, 거기서 잘 돼서 이렇게 연애까지 했는데 만나면서 이제 많이 느꼈죠. 왜냐면 그 전 와이프가 제가 하는 것에 대한 거를 다 싫어했어요. 그러니까 자기만 봐야 되고. 아~ 네. 소유욕이 강해요. 네, 뭐 연락이나 이런 것도 뭐 1분 1초까지 따질 정도로 굉장히 그 압박이 심했어요. 그렇게 한 2년을 만나다가 이제 제가 군대를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아이가 생기고 네, 이제 휴가 나와서 결혼하고 네, 출산을 해서 이렇게 상근으로 빠져가지고 출퇴근을 했었거든요. 예. 상병 말쯤에 예. 1년도 채 결혼 생활 안 했을 때 밤에 이제 제가 처가살이를 했었는데 전화 오다 원래 그런 친구 아닌데 잠깐 나와라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제가 뭔가 이상하다 해서 나갔죠. 그때 이제 전 와이프한테 너 잠깐 나갔다 올게 하면 원래 어딜 나가 약간 이랬었는데 갔다 와 이러더라고요. 뭔가 약간 그 느낌이 있었는지 네. 그래서 가서 친구가 정말 한숨 엄청 많이 쉬고 이걸 얘기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얘기해라 도대체 뭐길래 근데 그거 그런 거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. 근데 내 친구가 다른 애가 너 지금 이렇게 모텔에서 이렇게 남자랑 나오는 거를 봤다. 그래서 저는 뭔 소리야 이랬죠. 그치, 상상도 못해. 봤다. 그래서 나는 뭐 못 믿겠다고 했는데 그게 또 영상이 찍혔다고 하는 거. 차에 블랙박스. 네. 그래서 영상을 봤는데 보고 저는 좀 현실 부정을 했어요. 아니네 이랬어요. 아니잖아. 그래서 다시 봐봐.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 30분, 40분을 본 것 같아요. 그 짧은 몇 초를 그냥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슉 사라지는 모습인데 이제 계속 보니까 점점 맞는 거예요. 오늘 막 입고 갔던 그런 의상이나 이런 게 그냥 그 동작들이 있지, 막, 있지, 네. 알지, 우리 눈에. 뭐 걸음걸이나 이런 게 맞는 거예요. 그래서 좀 충격적이었죠, 나름. 충격적이었는데 그래서 집에 들어갔는데 뭔가 좀 다정해진 듯한 그 전 와이프가 그치. 잘못하고 들어와 뭔가 이렇게 약간 애정 표현을 해서 제가 진짜 심한 말로 좀 역겨워서 제가 밀어냈어요 이렇게 갑자기 너무 야, 왜 안 하던 짓을 왜 갑자기 하지? 하고 밀쳐내고 다음 날 이제 아침에 출근을 이제 하려고 할 때 제가 오늘 얘기할 게 있다 오늘 갔다 와서 얘기 좀 하자 했는데 되게 또 알겠어 이러더라고요. 그냥 뭔가 알겠죠. 뭔가 찔리는 게 뭔가 있는 건가? 갔다 와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됐고 부정하지 않아요? 그냥 인정해요? 인정 처음에 안 했죠. 네. 인정을 안 해요? 인정을 안 하고 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 추궁을 시작을 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. 친구 만났다. 그냥 저는 말할 기회를 계속 줬어요. 스스로 좀 뭔가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서 얘기를 끝까지 안 하길래 그게 이제 뭐 증거로 남겨 있다 남아져 있다 얘기를 한 그제서야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. 뭐라고 얘기하면 조금 미안하다 그런 거를 그때부터 좀 피했어요. 이거 내가 인정한다라는 거를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.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는 불리해서 뭐 잘못은 했는데 너는 뭐 잘못한 거 없냐? 네 약간 그렇게 나와서 저는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. 뭔가 이렇게 정말 그거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용서하리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정말 힘들어도. 근데 이제 어차피 미안하다고 해봤자 너는 어차피 나랑 안 살 거지 않냐 이렇게 처음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도 뭐 미안하다는 말을 사과는 받아본 적이 네. 이게 뭐 이렇게 훈련을 받나 봐요. 다들 뭐 이유가 있나 봐요. 바람 피워놓고 절대 그러니까 아예 더 좀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. 나중에 불리할까 봐.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면 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상대방 잘못으로 돌려야 되는 거지. 그러니까
당신이 내한테 평소에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좀 실존적으로 소외를 받았다. 그래서 나를 찾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됐다. 아, 진짜. 이렇게 이야기를 진짜, 하는 거죠. 그건 그리고 또 말도 안 되는 또 일반화시키는 이유, 거죠. 이유를 만들어. 아니, 그러니까 이유를 만들어. 아, 이유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시켜야 자기가 살 수 있고. 네, 자기 합리화. 두 번째는 이제 일반화시키는 거죠. 우리나라 뭐 남자는 90% 이상이 바람핀다. 아, 요새는 뭐 여자들도 엄청나게 갑자기 핀다. 통계를... 이게 부부 관계 자체가 사람은 본래 이 인간은 본래 이게 일부일체제가 아니야. 그렇죠. 갑자기 인간까지 아, 가는 거야. 아, 인류의 이야기까지요. 네, 제가 변명을 한다면 그럴 겁니다. 어머, 어머 세상에. 그리고 이제 아까 유견 씨 같은 경우는 부인이 이혼 소송을 생각을 하는 거죠. 우리나라는 아직도 좀 이 소송이나 이런 문화가 좀 그 확립이 안 돼 있는데 미국이나 이런 뭐 영국 이런 데는 절대로 쏘리 하면 지는 거거든요. 아. 교통사고 났을 때 미안하다 이러면 절대로 미안하다 안 해요. 그래서 들이받아도 미안하다. 그래서 사과를 안 그러니까 하나요? 소송을 지금 전제로 하는 거죠. 혹시나 요새는 뭐 휴대전화 이런 걸로 이게 녹음이 가능하니까. 예, 야 미안해, 내가 잘못했어. 그럼 위자료가 올라가는 거예요. 근데 어. 그 정도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정도까지는 계산하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아내분이나 남편분은요, 내가 바람피워서 걸린 거 아니에요. 내가 이 여자하고 이 남자가 살 것 같으면 미안하다고 그래요. 살 마음이 있었으면 그게 나도 아예 처음부터 바람피면 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. 아예 걸려 그래 딱 걸리면 면허살 필요 없이 그냥 헤어지자 이거예요. 그거는 벌써 그 두 사람은 벌써 마음이 떠난 거야. 맞다. 아~ 네. 제 주변에도 바람을 피고 있는 사람인데 어, 걸리면 어쩌 나 걸리면 이혼할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. 오히려 벌써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외도가 문제가 되면 합이 잘 안 되는데 이제 외도를 하잖아요. 대부분 이제 이혼하겠다고 외도한 거를 그날 알아서 오는 분들도 한 2, 3년에 한 번씩 계세요. 근데 보통은 이게 몇 달 지나서 한 이혼이 저 외도가 반복돼서 이렇게 오시는데 그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야 불똥이 하는 것 같이 가슴이 뛰고 자기도 진정이 안 되고 어떻게 하질 못해서 너무 아파서 주변을 다 상처를 내거든요. 근데 사실 외도라는 게 내가 알았을 때 세상이 다 아는 거예요. 왜냐하면 그런 추문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요. 그럼 내가 알면 세상이 다 아는 거예요. 그 배신감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죽여야지, 이혼해야지, 저가 삶아야지, 죽여야지, 이혼해야지, 저가 삶아야지. 저녁 때 애들 보면 그래 내가 한 번만 참을까? 그래도 옛날에 나한테 잘한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눈 떠보면 나를 바라보던 그 눈빛도 생각이 나고 이게 아침, 점심, 저녁 하루 일주일 생각이 바뀌어요. 그렇지. 근데 본인이 여기서 다 이혼한다고 결정을 내리느냐? 대부분은 안 해요. 근데 이때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주변에 알리는 거예요. 부모님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내가 가서 어머님, 아버님 이 사람이 엄마, 아빠야. 근데 얘, 내 남편 이러기 해서 다들 떠들어놓으면 나중에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. 못 살죠. 못 살아요. 주변에 다 떠들어놔서. 그래서 아프고 힘들지만 일단 입을 다물고 내 의사가 확고하게 이혼한다 안 한다라는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혼자 아파하세요. 혼자. 저는요 바람이 이렇게 어떻게 완전히 어느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. 바람도 그 상황이나 그 어느 정도에 따라서 달라요. 다르잖아요, 다. 달라요. 바람이라고 그래가지고. 바람 있고, 맞아요. 예. 있고, 아니. 있고 뭐 다 있어요? 정말 외간 여자를 만나서 애를 낳아서 살림을 차렸다든가. 야, 네. 응? 가장 큰 거. 남자들이 그래요. 네. 그것도 그냥 바람. 잠깐 어느 여자가 좋아서 어떻게 바람을 한번 같이 새겨봤다. 그 정도. 또 하나는 실수로 정말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바람을 한번 폈다.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. 어, 말씀하신 실수라는 게. 그러니까 그냥 술을 한잔 먹고 뭐 누가 유혹해서 내가 보는 예, 그런 실수, 누군가 유혹해서 드라마에서도 보듯이 실수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. 있다고 생각하세요? 그러면 정말 이 남자는 나도 이 남자 참견하셔야지. 여자는 그렇지가 않아. 생리적으로 여자하고는 좀 달라요. 남자하고는 예. 이게 생리적으로 다르게 챙겨 있어. 아니, 외도라는 게요,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. 대체적으로 남자들이 말하는 외도는 집 하나 얻어주고 생활비 대주고 애 하나 정도는 나야 외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외도는... 여자들은 좀 더 가벼운 걸 외도라고 하는데 심한 경우 어떤 거냐면 길 가다가 이렇게 명화 볼 때 있잖아요. 이렇게 전광판 같은 데서 보고 참 괜찮네 그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. 네. 이것도 외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어느 분이에요? 여자분이요? 여자들이 보통 얇은 말도 안 돼. 아니 길이가 달라요. 나는 뭐
뭐 현미라고 뭐다 사귀었네 뭐 난리 났네. 다 다르다니까요. 아유, 외도라는 네. 정도가 외도라고 말하는 게 다 달라요. 자, 아직까지 여러분.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?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.